마인드 하지 마요. 헤어 윅. 가자. 많이 늦어갔어. 아가. 앙. 앙. 그래요. 자, 은별이. 들어가야 되겠다, 은별이도. 자, 은별이 들어가고. 아, 경민이. 천재. 삐, 삐. 그래요, 뭐, 너 뒤에 거는 별로. 아, 괜찮아요? 전식이. 재빗잭잭. 울 수 있지, 뭐. 좋아요. 지은이. 하마, 앙. 모든 동물이 똑같이 우는 거. 좋아요. 경민이. 들어갈 때 됐나? 생각 안 나? 아이고, 우리 경민이도 자리로. 좋아요. 그 다음 우리 준식이. 아이고, 준식이네. 나. 이번에는 한 글자 동물들이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로 된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군장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동물들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알겠죠? 이번에는 소리 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죠? 동물 이름만 딱딱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저는 서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할게요. 자, 우리 지은이. 뱀. 뱀. 어, 그래. 뱀 했더니 대엽이가 소리를 내줬네. 대엽이가 생각이 안 났나 봐요. 그죠? 아, 대엽이 안타깝게 탈락. 이렇게 우리 해서 우리 자체 발광 우리 신지은 친구한테 10점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지은이는 들어가세요. 1라운드 선물의 방에서는 총 24개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로봇 왕국, 공연 관람권, 도서 세트 등등 많은 선물이 있으니까 좋은 선물 가져가세요. 시간 20초, 시작! 공연 관람권 나왔고요. 던지면 안 돼요. 던지면 선물 못 가져갑니다. 떨어지면. 자, 뻥튀기, 선물 세트, 장난감, 사인펜, 도서 세트, 목욕타월, 인형, 물시리. 자, 그만 목욕 장갑까지 축하합니다. 2라운드에 진출한 두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발광 팀 그리고 별이와 미니 팀. 자, 2라운드 게임은 간단합니다. 서로 먼저 바람을 넣어서 상대방 풍선을 터뜨리면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문제 잘 듣고 귀 막고 있다가 차례가 오면 정답을 얘기하면 돼요. 알겠죠? 자, 들어가 볼게요. 문제 주세요. 음악 문제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멋쟁이 토마토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에서 토마토가 되고 싶은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과연 어느 팀이 풍선 먼저 터뜨리고 정답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별이와 미니팀, 정답은? 케찹. 그리고? 한 가지? 주스. 케찹하고 주스. 수학 문제입니다. 킹형은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왕형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짱형은 택시를 각각 한 대씩 타고 공원으로 놀러 갔습니다. 킹왕짱형이 탄 오토바이, 세발 자전거, 택시의 바퀴 수를 모두 더하면 얼마일까요? 어느 팀 풍선이 먼저 터질까요? 자, 별이와 미니, 정답은? 정답은? 자, 시청자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나도 퀴즈 장사 게시판이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국어 문제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1학년 읽기 책에 나오는 동시입니다. 오늘은 해님이 안 떠요. 비 오는 날이에요. 오늘은 지렁이가 나와요. 비 오는 날이에요. 오늘은 장화를 신어요. 비 오는 날이에요. 이 시에서 비 오는 날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자, 비 오는 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정답은? 지렁이와 바로 장화입니다. 지렁이와 장화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과학 문제입니다. 열대 지방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비가 매우 적게 내려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있는데요. 줄기와 잎에 주로 가시를 달고 있으며 특히 사막에서 잘 자라는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가시나무. 가시나무! 선인장!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사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안전 표지나 도로 표지를 설치하여 차도 위에 마련한 길입니다. 네. 여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녹색불로 바뀌면 사람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